그분도 가지고 안 된다는데! 그리고 이렇게 구청에 또 오늘 웃음꽃 활짝하도록 아주 그냥 뭔가 행복한 기운을 잔뜩 넣어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우리 체에서 이루어지면 너무 고맙고요. 또 이 기운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연습을 다 행복하게 밝힐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노래 그 같이 하시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자랑만 좀 드리면 우리 연습부가 전 세계에서 세계 시민교육을 모범적으로 진행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코디네이터라고 이걸 책임지는 국가의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노래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의 최고의 강사는 조용부다. 그래서 내년에 실제로 국제행사가 있을 건데 우리 조용부 선생 또 한번 초대해야겠어요. 어쨌든 이런 기회가 많으셔서 여러분들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